네,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?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. 자, 오늘도 상쾌하게 모여봐요 동물의 숲으로 하루를 시작해봅니다. 예. 자, 오늘은 3월 24일이죠. 촌장님의 조회로부터 시작을 해보죠. 드디어 가게가 오픈했습니다. 8시부터 밤 10시까지이지만, 예, 필요 없는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입함. 카탈로그 서비스. 노골 상점 한번 가봅시다.
네네네 마저 마세요. 나라가 김부진이 모든 줄 수 없이 아주 아요 1인점 무심점의 명대수 아요 아 문제로 음악구 주신 방식 네 부문적 이적에서 지리라 부르는 대수리 네 또 목재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 이주자 세 명이나 나타났대. 텐트 생활을 별로 독재 이주 플랜트. 아니 너가 네가 책임져야지. 조금 미안해 하긴 하네요. 나한테 맡겨. 그래, 지금 물어봐 줄게. 이 자식아. 이놈아. 이 문제야. 일단 기념식에 먼저 참여하자. 드디어 가게가 오픈합니다. 그쵸? 제가 아주 자주 가야 될 또 장소 중에 하나죠. 너굴 상점. 경사라네. 새 이웃이 온답니다. 동조자. 새 이웃이 온다는 즐거운 소식이 또 있네요. 너무 좋네요. 스바. 자, 가게 한번 들러볼까요? 이건 메이팜인가 보다. 와. 팔아볼까? 돈? 어, 합계 128 딱 나오네. 오늘의 거래 품목 캠프파이어? 8시부터요.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만 한대요. 어? 누구야 이거? 억수로 잘 됐네. 오늘은 내도 도움을 좀 해줄까 해서. 뭐야 이게? 뭐 하는 애야? 디자이너인가 보다. 고순이? 와. 의류 판매상인가 보다. 언니가 있네. 고순이. 고순이 안녕.
아, 이게 오늘 파는 건가 보다. 그래. 주택용 벽지. 우리 집 지금 벽지 마음에 안 드는데. 가르스프장. 어, 뭐야 이거 살 수 있는 건가 뭐. 지금 필요 없지. 라디오 좀 좋은 걸로 바꿀까? 이게 벽지인가? 좋다. 풍어기래요, 풍어기. 이거 해변에다 걸어놔야지. 벽지도 있나 보다. 와, 우산도 있고 옷도 있고 되게 많네. 이건 필요 없지. 이건 뭐야? 도전 DIY 레시피? 홍성한 도끼, 높이뛰기 장대 이런 다 있는데. 이건 무슨 벽지야? 초록색 포장지? 아, 벽지 있다. 아하, 뭐가 좋을까? 이거 벽지인가? 마룻바닥. 이거 어때요? 마룻바닥. 이거랑 매치가 잘 되지 않을까? 좀 비싼데? 사자. 저는요, 되게 핑크를 좋아해요. 왜 그러지? 연분홍. 좋아해요, 연분홍. 지금 집에 무스카리가 폈는데, 다 파란색인데 연분홍이 하나 있어요. 근데 너무 귀엽습니다. 도전. 이것도 하나 사자. 아, 오늘 쇼핑 많이 하네. 자, 왔다. 레시피 왔습니다. 됐어. 간다잉. 인사는 참 착실히 하네. 장사 잘 하네. 녀석들. 안심이 있구만. 어, 또 왔네. 예. 조니 또 조난당했네, 조니. 조니, 맨날 조난당하냐, 너는? 그래서 막, 이게 너무 여기다가 하면, 그게 방해되니까. 어, 근처에 두기?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? 근처에 두기. 아, 집에다 걸어두는 건가? 집 안에다 둬야 되나? 한번 가보자. 아, 해야 될 거 너무 많네. 지금 물도 줘야 되는데. 그치? 아, 이게 뭐야 벽지가 진짜. 바닥에 깔고 세로 방향? 가로 방향. 가로. 다시 세로 방향. 오케이. 오, 훨씬 좋죠. 그죠? 아, 예쁘다. 근데 너무 아기방 같다. 어쩔 수 없지 뭐. 훨씬 화사해졌네요. 풍어기. 아, 벽에다 장식하는 거였어? 괜히 샀네. 닌텐도. 별 필요 없는 거 사왔어요, 그죠? 나는 수납을 하자. 수납하고, 어, 지금 엉성한 도끼라든지 도끼가 좀 필요한데? 그죠? 여러분? 도끼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그 전에 가르쳐봐. 종이를 먼저 할까? 아니면은,
아, 조니를 구하기 전에, 이렇게 해야 될게 많아. 그래서 일단, 물도 좀 뿌려주고. 그리고 이 게임은 아침에 제일 바쁘네요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좋지, 그렇지. 뿌려주고, 그 다음에, 조니를 구하기 전에, 맨날 존한데 쟤는 어떻게 된 게? 얘한테 가서 이주민 우리 이웃들 이주 플랜을 좀 도와줄 거를 조금 상담한 다음에 조니를 구하러 갑시다. 아 진짜 할 거 많네. 저 조니는 무슨 조난 전문가인 조난 전문가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? 조난 중독자인 것 같아. 어, 그치. 역시 다리 좋다, 이거. 그래, 다리 필요하다. 야, 그거 좋은 제안이네, 너굴. 오랜만에 마음에 드네. 다리 공사 키트. 레시피가 생겼다는데? 봐, 일단 마일리지 좀 받고 아, 다리에 도전하자는 게 생겼네. DIY 아, 이거 지금 새로운 거 이거 근데 이게 키트 통나무 말뚝이라는 게 필요하네. 다리 공사 키트 필요 없고 이런 거 벽걸이 식물 나무 블록 오디오 필요 없지 이런 거 이건 필요하겠다. 나무 블록 장난감 오케이. 작은 DIY 작업대 집안에다가 넣는 건가 보구나. 또 나쁘지 않네. 오케이 오케이 또 하고 근데 이게 뭐야 통나무 말뚝? 아 통나무 말뚝이 있어야 돼. 통나무 말뚝 이거다 이거 목재가 많이 있어야 되는구만.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. 그 다음에 뭐야 점토하고 돌이 있어야 된다. 아 이것도 점토 구하러 다녀야 되네. 이제 점토가 총 12개가 나 있어야 되겠네. 오케이 알았어. 이렇게 하고 오케이 이거는 이제 숙지했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조니 조난 중독자 조니를 찾아와서 요것만 해결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. 어딨어 조니? 조난 중독자 어? 내일 계속 말 걸어서 깨워야 돼. 또 자기를 애인으로 착각하겠죠, 저를? 이제. 전환 중독자 또 캐야 되네. 아유 진짜 짜식. 여기서 바지락 캐듯이 뿅뿅 물이 나오는 데서 캐야 되겠죠? 이런데 하나 이렇게 그죠? 딱 나오죠? 컴퓨터 칩 나오죠? 성게, 잡해. 저기도 찾으러 다녀야 돼. 진짜 여기 다리를 어딘가에 놓으면 이렇게 그죠?
업체 다니기 편하게 되겠죠? 아, 오늘 날씨 좋다 여기도 그죠? 잘 살피면서 다녀보죠. 천천히. 물이 조금씩 퐁퐁 샘솟는 곳이 있거든요. 해변에. 원래 그런 곳에 바지락이 묻혀 있는데 오늘은 종이에. 부품이 묻혀 있을 겁니다. 조니. 조니. 됐다. 그 영화 샤이닝에서 나오지 않나요? 쩌니 아닌가? 여러분 샤이닝이라는 영화 아세요? 네. 명작입니다.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. 잭 니콜슨의 광기 어린 연기를 볼 수 있는 네. 스티븐 킹 원작의 네. 공포 소설의 원작인데 바지락이네. 바지락 말고 부품이 나와야 되는데. 저는 자기는 찾으러 다니지도 않아, 짜식이. 입사인데. 세 개 찾았나? 송신장치 3개. 저쪽 해변에도 있을 것 같죠, 이제? 틈이 뽑아주고 잡초도 막 약에 쓸 일만 없다고 가끔 가다가 잡초가 필요한데 4개 4개 하나 더 찾고 조니를 조니 또 이제 저기 와 레시피 몰려와 있다 올라와 있다 자 조니는 그런데 전화해도 잘 안 받아요 친구들이 레시피 열자 와 이거 운동기기 만들어서 저기 그 내 이웃 운동광 이웃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 어? 저기 돈 묻혀 있네요 돈은 또 마다 하지 말아야죠 마지막 부품 이 근처에 있을지 않을까? 옆집 순심이가 이 짖는 것을 보면요 주인이 왔을 때랑 고양이가 왔을 때 반응이 달라요 지금 고양이가 온 겁니다 주인이 오면요 끼긴끼긴 거려요 밥 달라고 또는 애정을 구하는 거겠죠. 하지만 이 시골에서 강아지는 반려견이 아닙니다. 집 지키는 거지. 그쵸? 좀 산책도 시키고 그러면 좋을 텐데.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강아지가 생기거든요. 아주머니 주신다고 그랬어요. 옆집 아주머니께서. 그거는 제가 또 정성껏 돌보고 훈련도 시키고 산책도 시키고 좀 그러려고. 두 마리 주신다고 그랬거든요. 고마워해라, 조난 중독자.
지금 줘 그냥. 나중에 답례를 해. 갑자기 한 번. 오! 이번에 1차 읽네. 오. 정말?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네요. 어? 버리다. 말 버리다. 저거 쏘이면 그냥 이거 박물관장한테 갖다 줘야 되겠네. 꿀 버리네. 아이고 잠자있지 부졌네. 자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.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